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의 성취와 항상 함께하는 고아름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는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능까지 만점을 향해서 갈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쌤커리를 잘 타고 잘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겠죠. 우선 뭐 결론부터 말하면 그냥 쌤을 잘 따라오면 돼요. 선생님이 이제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많이 가르쳐 왔고 또 만점을 많이 배출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선배들이 잘 따라왔던 걸 어떻게 하면 더잘 따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뭐가 더 업그레이드가 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까? 이걸 좀 안내 드릴 거예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들어갑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우선 사회탐구 20문항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래 진짜 어려운 킬러 문제는 두 개거든요. 이걸 맞춰야 돼요. 근데 사실 공부를 웬만큼 한 친구들이, 선생님 저는 개념을 다 맞췄어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 15개 기본 개념만 알아도 맞추는 문제 있죠. 이건 다 맞추고, 그 다음에 나에게만 어려운 킬러 문항도 웬만큼은 좀 맞추는 정도까지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이거를 잘하냐 못하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두 개를 맞추고 안 맞추고가 정말 등급에 큰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그냥 직관적으로 어려운 문제 하나에 몇 점이에요? 3점, 그죠? 3점? 3점 두개 틀리면 44. 근데 수능을 치게 되면, 지금 6평 결과 너무나도 다르게, 이제까지 제가 몇 번씩, 쌤은 지금 거의 여러분과 함께 수능을, 8년째 수능을 하고 있는데, 수능을 치르면요, 1등급이 50점이 나오거나 조금 어려우면 48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번 수능도 그랬죠. 만점 컷이 50점이었으니까.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이걸 다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해야 될건 뭐냐면, 이제 개념도 하고, 웬만큼 연도를 외웠다라고 하면 이제 진짜 고난도를 맞추기 위해서 가야 되거든요. 자, 우리 커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진행됐었어요. 자, 상반기 동안에 1월부터 한 2월까지는 개념 완성. 자, 아름다운 개념 완성으로 쌤 이름을 따긴 했지만 이번 모토는 빈틈없는 개념 완성이었죠. 정말 꼼꼼하게 다뤘었어요. 자, 그리고 세계 특강 했어요. 세계 특강은 사실 뭐 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그런 강좌이기도 합니다. 정말 연도와 자료가 너무너무 좋은 강좌고요. 그리고 고난도 모의고사 시즌 1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고난도 모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직까진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부터 어렵다고 느끼면 안될 정도로 실력을 끌어올리셔야 되거든요. 자,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여름방학부터는요, 킬링 리허설을 진행합니다. 자, 킬링 리허설은요, 십지선다 다중다반으로 구성된 상당히 고난도 문항이고요.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맨 뒤까지 전체 전범위를 아주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에요. 자, 그리고 자, 적중 탑 20이라고 해서 추석 기간 동안 열리는 강좌가 있는데, 요 강좌 같은 경우는 이제 압축적으로, 추석이란 기간이 짧지만 사실 모두 쉬는 날이기 때문에 공부를 진짜 많이 할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압축적으로 확 요약을 하면서 심화 내용을 다루는 거죠. 자, 그런 다음 마지막에 시즌 2 고난도 모의고사가 진행이 돼요. 그럼 선생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만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 우선 지금 전체 커리큘럼을 제가 안내 드렸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할 게 뭐냐면, 쌤, 저는 이만큼 점수가 나왔는데 뭘 들으면 돼요? 그리고 이 안에 EBS 연계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죠? 이 부분일 거예요.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었는데, 자, 우선 하나씩 안내 드릴게요. 제 등급이 이 정도인데 전뭘 들어야 되죠? 자, 이번에 이 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 봤던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요거를 기준으로 삼을 거예요. 자,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5등급 이하다. 그러면 아직 개념이 완벽히 안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뭔가 개념을 듣기는 듣거나 혹은 내가 혼자서 하긴 했거나 학교 내신을 했대. 했어도 점수가 별로 안 나온다. 5등급 이하면 개념을 한번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빈틈없는 개념 완성, 요 강좌를 꼼꼼하게 필기 잘 해가면서, 나 한번 들었던 거니까 대충 들어야지 이러면서 팔짱 끼고 라면 먹고 이러면서 듣지 말고, 자, 꼼꼼하게 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요걸 한 다음에 세계 특강에 해당하는 연도를 잘 외우고 자료를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뒤에 뭘 들을지는 쌤한테 아름쌤 상담소에 문의를 하세요. 자, 사실 요걸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모의고사 풀면 되거든요. 근데 모의고사를 풀면 성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사실 자기 실력을 잘 알기 어렵기 때문에 쌤이 가늠을 해드릴 거고요. 편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9월 평가원 성적을 또 보셔야 돼요. 자, 요거 하고 나면 9월 평가원 시기가 올 거거든요. 그때 잘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 3, 4등급의 경우는요,
3개 특강을 들어서 이걸로 연도하고 자료를 잘 분석을 해두셔야 돼요. 이번에 6월 평가원 문제 신경영에 뭐가 나왔냐면 연도만 꼬아내는 게 아니라 자료 분석을 되게 꼬아냈거든요. 그 자료 분석도 마찬가지로 이 3개 특강 안에 매우 꼼꼼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걸 들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킬링 리허설. 저 이거는 10지선다 다중다반 아주 꼼꼼한 문제 풀이죠. 요거 듣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로 마지막 점검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지금 2등급 이상이다. 되게 앞에 있는 개념완성과 세특을 듣게 되면 개념완성 강좌랑 3개 특강을 듣게 되면 웬만하면 꼼꼼하게 잘 했을 경우에는 2등급 이상이 나와요. 40점 이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킬링 리허설을 통해서 자기의 빈틈을 제대로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고난도 모고를 통해서 복습하면서 만점까지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쌤 저는 따로 EBS는 풀 필요가 없나요? 라고 물어봐요. 자, 연계 교재는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자, 먼저 3개 특강 강좌는 이게 4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수능 특강을 반영을 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곧 개강을 하는 7월 달 개강하는 킬링 리허설 강좌는요. 수특, 그다음에 6평, 그리고 수능 완성까지 모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사실 잘 듣고 문제를 풀면 요거를 EBS를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근데 쌤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킬링 리허설을 다 풀게 되면 그 다음 문제에 대한 갈증을 느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만큼 아는데 문제 풀고 복습을 하고 싶거든. 그래서 그 복습을 하고 싶을 때 EBS 교재가 참 그때 단비 같은 존재가 되거든요. 이거 올해 경향도 뭐 파악할 수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내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그때 풀면 돼요. 그러니까 킬링 리허설 풀고 나서 시간이 남는다. 그럼 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고난도 모의고사 2, 시즌2는요.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마지막 모국어를 보실 때 이걸 보시면 와 진짜 내 빈틈이 이렇게 많을 수 있구나를 많이 느낄 거예요. 선생님 문제를 되게 심혈을 기울여 특히 작년에는 고난도를 많이 내다 보니까 아직 실력이 올라오지 못한 친구들 같은 건 좀 어려웠나 봐요. 선생님 이걸 많이 반영을 해서 고난도 모의고사 시즌2에 고난도 모의고사와 플러스로 리마인드 모의고사 그러니까 지금 나의 실력을 총정리하면 복습할 수 있는 모의고사까지 같이 반영을 할 거거든요. 그 모의고가 되게 탄탄해지겠죠. 자, 요 모의고사는 자, 수특, 수완, 6평, 9평 다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강이 9평 치르고 나서 곧이어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연계 교재에 대한 건 사실 걱정을 놔도 돼요. 그냥 쌤 걸 그냥 따라오면 돼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분명히 쌤 걸 따라오면 아, 나 복습하고 싶어. 뭐 문제 풀 때 약간 좀 더 많은 문제가 필요해. 이런 느낌이 들 거다. 그럼 그럴 때 연계 교재를 풀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쌤의 커리에 대해서 자, 설명을 약간만 좀 해드릴게요. 다들 아는 거지만 개념 완성은 뭐 꼼꼼한 개념을 한다. 뭐 선생님이 워낙에 개념 완성을 꼼꼼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판수한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모든 개념을 다 설명하다 보니까 그 안에 연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작년 개념보다 훨씬 더 집중적이고 빈틈이 없죠. 자, 그리고 3개 특강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번에 등장한 신경영 문제까지 완벽하게 대비가 되었던 커리큘럼이었어요. 자, 자료와 그다음에 연도까지 같이 세분화 시켜서 수업을 했었고요. 자, 특정 시기에 시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자, 동아시아 세계사 모두 다 둘 다 모두 반영해서 제가 만들었죠. 그죠? 자, 이것은 이렇게 이건 지금 세계사 세계 특강인데 자, 동양이나 서양을 모두 아울러서 설명을 연도를 다 분석을 해주고 그때 해당하는 자료까지 같이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도 자료는 그대로 잘 팔 수 있는 거라서 고난도 문제 풀기엔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킬링 리허설. 자, 이 강좌는요. 우선 마지막까지 헷갈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좌입니다. 자, 이 킬링 리허설은요. 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쵸? 기다리는 친구들 많아요. 쌤이 지금 좀만 더 기다려줘요. 쌤이 정말 문제를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있고요. 현장에서 그리고 인강에서 여러분이 질문하는 포인트 있죠. 이걸 다 모아다가 여러분이 헷갈리는 걸 다 분석할 수 있게 제작 중에 있어요. 자, 요거는 선택지 10개, 10지 선다 라고 돼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넘어요. 15지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답이 여러 개예요. 근데 답이 2개인지 3개인지 10개인지 몰라. 왜냐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공부할 때 어떤 이제 빈틈이 생기냐면은 모든 수능은 선택지가 5개 정답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지 하나만 답이니까는 분명히 풀 땐 하나를 헷갈렸거든요. 2개 중에 하나가 안 헷갈렸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풀고 서 맞췄어. 맞추면은 그 헷갈렸던 걸 짚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완벽한 공부가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난 맞췄어. 그러고 하니까 그러니까 틀리지 문제를 다른 거를. 그래서 일단 내가 이게 확실히 아는 건지 아닌지를 잘 알려고 하면요. 답이 몇 개인지 모르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준 높은 커리큘럼을 제공할 거고요. 여러분들 이걸 이제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쌤이 지금 설명하는 걸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은 약간 고인물이거나 아니면은 웬만큼 공부 꽤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1소 공동선언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다른 교재 EBS에 없던 거였어요. 그의 교재. 근데 그걸 쌤이 미리 설명을 했고 그걸 맞추겠거든요. 쌤은 사실 그거를 2년 전부터 이미 넣어서 고난도 모의고사하고 그다음에 10지선 다중답을 이미 그걸 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맞췄냐면은 여러분 연계 교재 해설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그게 튀는 거예요. 웬만한 내용 같은 경우는 다 이게 다 봤던 것들이니까 쉬운데 이건 좀 특이한 내용이네. 이게 왜 나왔지? 일부러 그래서 그 내용 좀 특이하니까 넣었단 말이에요. 넣었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계 교재에 해당하는 내용 여러분이 다 본다고 하더라도 해설지에 있는 거 완전 지엽적으로 나와 있는 거 이런 거를 못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쌤이 다 뒤져가지고 다 넣어줘요. 그러니까 연계 교재를 푼다고 하는 것이나 헷갈리는 거를 분석한다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내가 아는 걸 복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모르고 난 힘들어하는 부분을 해결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도와주는 강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쌤이 좀 미리 말씀드리면 힐링 리허설은 4등급 이하다. 그럼 듣지 마. 솔직히 말할게요. 쌤이 상위층 중심의 수업을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쌤의 상위권 중심의 수업은 되게 여름부터 이제 피크를 보이기 때문에 쌤 저는 5등급 안 돼. 5등급이면 개념부터 하고 오세요. 알겠죠? 이거는 웬만큼 점수가 나온 2등급 이상 친구들 듣는 게 좋아요. 알겠죠? 3등급까지는 들을 수 있는 4등급이 약간, 약간 조심하셔야 돼요. 3등급부터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요 강좌는 10지선다 다중답안 이게 포인트고요. 자, 왜 쌤이 킬링 리허설로 이름 바꿨냐면 작년에 이게 문제풀이 맹훈련이었잖아요. 이건 정말 킬러 문제만 푸는 리허설을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 교재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건 세 개설 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자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하나에 시대가 들어가 있고 선택지가 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헷갈리는 걸 거의 다 잡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문제 자체가 자료로 돼 있어요. 가부터 자 막까지 쭉 이렇게 그럼 시대를 완벽히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지도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아프리카 식민지 지도 엄청 헷갈리죠, 그죠? 이것도 다 똑같이 모두 분석해서 프랑스, 영국, 포르투갈, 에스파냐, 벨기에 다 나눠서 전부 다 이렇게 설명해드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 내가 실력이 웬만큼 올라왔는데 아직 불안할 때 그때 듣기 정말 좋은 강좌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적중 탑텐티는 수능 직전 추석 때 막판 뒤집기 하는 강좌고요. 자, 요 강좌 현장 개강 여부는 나중에 공지로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 시즌2입니다. 자, 저의 파이널 모의고사는요. 쌤이 얘기했죠. 이제 상위권 위주로 수업을 한다고. 자, 이미 우리가 이제 쌤이 아까 처음 보여줬던 2, 3, 15. 그러니까 처음에 진짜 어려운 거 두 개, 나만 어려운 거 세 문제, 그 다음 진짜 다 맞추는 거 열다섯 문제. 이 중에서 2랑 3,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킬러 문제하고 나만 헷갈리는 이 문제 이런 거에 집중한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난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고난도를 제대로 파요. 그래서 실력을 완성을 시켜주죠. 자, 그리고 이거랑 같이 선생님이 실전 감각을 익혀주는 리마인딩하는 모의고사 같이 이거를 풉니다. 그래서 총정리하면서 고난도 같이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유리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번에 문제 구성을 훨씬 더 많이 대폭 바꿨습니다. 쌤이 자꾸 이렇게 상위권 유저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쌤 강좌는 절대 범접 못하는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위권 위주의 강좌라고 하는 거는 문제풀이 맹훈련 이후 즉 킬링 리허설 이후의 강좌를 말하는 거고요. 개념 완성과 세계 특강은 자 일반적으로 공부하신 일반적 성적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말하면 좀 그러네요. 일단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4, 5등급이다. 3등급이다. 다 들어도 괜찮아요. 쌤이 워낙 꼼꼼하게 설명했으니까 어려운 부분도 다 이해가 되게 쉽게 설명해놨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많이 마음이 불안하실 거예요. 지금 벌써 DM에서 140이 깨졌기 때문에 점점 마음이 옥죄어 올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옥죄어 온다고 해서 긴장하면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그냥 하던 대로 습관처럼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웃으면서 하던 대로. 선생님이 약간 여담 하나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쌤이 어릴 때 공부를 할 때였어요. 학교에 이제 심화반이라고 쌤 학교가 좀 수준 높은 학교였어요. 고등학교 때 심화반을 만들었어요. 뭐 서울대에 보내는 뭐 그런 반이래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전교 1등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전교 1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란 얘기지. 근데 그 옆에 2등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둘이 엄청 쌍벽을 다퉜어요. 난 2등도 아니었단 얘기야. 여튼 그랬는데 그랬는데 그 두 친구 중에요. 한 친구는 되게 예민했어요. 걔가 2등 하던 친구인데 엄청 예민했어요. 그 주변에 한 애가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인데 약간 오타쿠 같은 친구였어요. 연예인 오타쿠. 그래서 막 머리도 막 장난 아닌 게 막 이렇게 막 꾸미고요. 되게 독특한 복장을 하고 다니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공부할 때 막 다리를 막 떨었어요. 막 이렇게 막 정신산만하게. 그래서 그 주변에 애들이 아우 쟤 왜 저래 이러면서도 그냥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유독 전교 2등이 막 싸우는 거예요. 전교 2등이 야 너 왜 그래 너 때문에 공부가 안 되잖아 등등등 늘 싸우면서 예민한 채로 이제 걔는 시간을 보냈어요. 거의 D-100쯤 될 때는 그 예민이 아주 그냥 극에 달해서 이걸 감당 못하더라고요. 그 하루 걸로 하루 싸웠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수능 전날 됐어요. 소집을 했죠. 다 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수능 잘봐 하면서 인사하고 이제 갈 준비를 하는데 전교 1등 하던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 다리 떨던 친구한테 야 너 시험장 가서 너 우리가 봤던 대로 네가 하던 대로 다리 떠는 거 그냥 그만큼만 떨어. 그러면 네 주변에 한 10명 이상은 다 초토화가 될 거야. 그러니까 너 꼭 다리를 떨어줘 이러면서 웃으면서 농담 반 진담 반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전교 1등 하는 친구는요. 이 다리 떠는 게 신경 안 쓰였겠어요? 쓰였던 거예요. 사실 우리도 쟤 왜 저래 이러면서 다 신경 썼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신경 쓰이지만 무시하고 내가 할 걸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가 됐던 거고 이 친구는 2등 하는 친구는 예민해가지고 예민해서 그냥 그걸 신경 쓰다 보니까 자기 시간을 뺏긴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냐면요. 이 친구들 이미 대학 가서 다 사회생활 다 잘하고 있는데 한 친구는 1등 하던 친구는요 서울대 법대를 갔고 한 친구는 서울대 사범대를 갔어요. 물론 둘 다 서울대를 갔죠. 근데 약간 뭐랄까요 조금은 차이가 나요. 점수가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 제가 예민한 얘기를 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튼간 여러분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마음을 여유롭게 좀 가지세요. 이렇게 가지면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그냥 웃으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고요. 사실 지금 이 시기가 되게 많이 예민해지는 시기고 부모님과 많이 싸울 시기고 선생님하고도 약간 갈등이 있는 시기예요. 왜냐면 나의 대학 입시에 대해서 또 컨트롤 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 이거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요. 내 갈 길만 잘 가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게 공부 잘하는 포인트다. 자, 그럼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자, 남은 시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